학습자 중심의 언어 영역 완성을 위한 교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업그레이드 같은데. 교환 자체가, 개인의 관심사. 그러니까 학습자, 언어 교환을 하는 학습자 A와 B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A의 관심사, A가 interested한 부분하고 B가 interested한 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서 교환을 작성을 하는 게 개인의 언어 영역을 완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서로 언어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작성을 할때 수업, 온라인 수업 시작 전에 빠르면 5분 안으로 교환을 마무리해서 끝내고 나머지 한 35분간 언어 교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그 교환을 작성한 거를 나중에 PDF로 공유를 해서 최대한 약간 예습 같은 거를 좀 해서 35분 만에 끝낼 수 있게 속도감 있게 공부를 할수 있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환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준비된 어떤 교환을 기반으로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준비된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주제, 그다음 발음, 문법 이걸 끄집어내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언어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준비한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 준비를 아예 수업하고 동일하게, 수업 안에서 준비를 해서 그것까지 마치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쨌든 이 챗GPT라는 것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빠르게 그 교환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이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교환을 기반으로 준비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그냥 메뉴판에서 음식 하나를 고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후에는 주제가 A는 계속 A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B는 또 B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 언어 영역을 관심 분야의 언어 영역의 그 어떤 코어 핵심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핵심에 접근을 하면은, 좀더그 언어가, 인풋된 언어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장점이 됩니다. 근데 이 관심사 아닌 걸로, 아닌 주제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인풋이 됐다가, 그냥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언어 영역을 정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선 주제어를 교환을 보고서 두 가지를 정합니다. A를 위한 주제어, 그다음에 B를 위한 주제어. 그 다음에 잘하고 싶은 발음 정하기. 예를 들어서 한국어, 베트남 학습자는
한국어를 정하면 되고, 한국어 학자는 베트남어를 정하면 되고, 궁금한 문법 예문 만들기. 문장에서 특정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베트남어 표현을 선택을 하고, 요거는 문법 패턴을 체크하다 보면 단어하고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떤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 교환에다가 차수를 넣어가지고 순서를 아는 것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수를 뭐 1번, 뭐 날짜를 정하기는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된 날짜에 뭐 못하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해서 1번 8 며칠 이런 식으로 하고 횟수를 정해서 교환을 작성을 하면 낫고 수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파일은 삭제하고 마무리와 함께 PDF로 저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PDF를 보내면 그 PDF를 받은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서 간단하게 예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습을 좀 한번 하면 또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예습의 장점은 뭐냐면 수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예습의 장점은 시간 단축.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장점은 뭐냐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챗 GPT로 언어 교환을 위한 교환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교환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추가하고 수정만 하면 되는데, 우선은 두 개의 주제를 임의로 골라보겠습니다. 임의로. 작가 하나 고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른다면, 파우치. 언론을 임의로. 두 개를 골라서.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가 나왔고, 이제는 발음은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발음하고 문법도 다 같이 찾으면 되니까 우선 베트남어 발음을 찾는다 그러면. 꾸온, 요 발음을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발음. 그리고 한국어는 실러블로 해도 발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 문법의 예문은 으로 했었고, 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요거를 하면 됩니다. 요 문법을. 이거는 이제, 내가 했다라는 표현, 했습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제공했습니다를 기준으로 이제 예문을 찾으면 되고. 베트남어 문법도 이게 내용을 보고, 어떤 단어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그 문장 내에서
좀 특이하게 쓰이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문법으로 한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라는 표현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괜찮겠네요. 이 보이라는 게 아마도 그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그 교환 작성을 위한 메뉴 선택이 끝났습니다. 뭘 먹을지에 대한 메뉴 선택이 이제 다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 내용을 추가만 하면 됩니다. 우선은 딱지아라는 작가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에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말은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두 개가 추가돼서 시간이 좀,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예습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좀 신속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A의 관심사가 딱지하면 B의 관심사는 바우치,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관심사를 정해서 바꿔놓으면 됩니다. 바우치 이렇게 마찬가지 밑에도 대화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복사해서 넣고 바우치를 프레스 언론이 바우치 김치 바우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빌딩 보케이블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에 익숙하게, 계속 같이 해가면서, 혼자서만 교환 작성을 하면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요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 나중에는 혼자서 교환 작성할 필요 없이, 이거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나눠서 번갈아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교환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교환 작성한다는 게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긴 수업 시간 안에 또 하는 거니까 뭐 혼자서가 아니니 그냥 이거는 혼자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교환이 끝났습니다. 얘를 이제 숙제를 이거 가지고서 이제 챗GPT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딱지아 작가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작가에 대해서 아주 이게 주제 선택 부분이 의외로 빌딩 보케이브리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약간은 이제 반복도 되면서 겹치는 것도 있고, 막 겹치는 게한 30%, 새로운 단어가 또한 60, 70%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반복이 됩니다. 나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또 이것을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대화 롤플레이 개념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빌딩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는 효용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꼭 집어넣어서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 챗GPT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를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대화를 만들면은 그걸 롤플레이를 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대화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걸 외우려고 안 해도 한번 쭉 읽고 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표현들은 이제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번엔 발음. 발음도 이제 뭐, 사실 발음이 듣기가 되면 발음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프랙티스 한다는 개념으로 발음을 공부하는 거지, 요거 발음을 뭐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발음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개념입니다. 네, 관심을 받는다는 건 발음에도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하고 읽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미미킹, 팔로잉, 따라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법. 한국어 문법의 특징은 일단 조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냥 그 단어를 예문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예문이 나오는데 이 예문 3개 정도로 하다, 했다, 입니다. 이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베트남, 하나만 번역을 또 해야. 번역이 됐네. 자동으로. 카피를 안 했는데도 번역이 지가 됐네. 기억을 하고 있네. 희한하네. 그다음에 모이라는 게 이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일 겁니다. 베트남어에서 모이벤, 모이 동년, 모이 지아딘, 마오, 마오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함께 가지고 와, 바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복사를 해서 지금은 이미 그 여기는 지금 어저께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나중에 붙이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어제 수업을 다 마친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얘를 PDF로 저장을 해서 저장이 됐습니다. 벌써. 차스를 써놨어야 되는데 일단 차스는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면 끝입니다.